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어린 교회들을 향한 복음의 멘토의 멘토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바울 사도 자신의 간증과 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의 보편적인 간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데 예수님 만난 것이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또 상황에 따라 극적이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같은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소경 바디메오이든지 아니면은 세리장 사케오이든지 세관원 마테이든지 우물가의 여인이든지 혹은 아들이 간질에 발작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버지든지 아니면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이든지 아니면 혈루증에 걸려서 열두 해를 앓던 희망 없는 여인이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째 중풍을 앓고 있는 병이 사는 것보다 더 친숙한 사람이든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세상 그 자리에서 그만두면 제일 좋을 뻔한 사람이든지 상황이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또 죽음 앞에 서 있는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건 파렴치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죄의 짐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나게 해야 되고 죄가 드러나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거룩한 명분을 입으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죄에게는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바울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라도 죄에게는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바다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화돼요. 아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회개할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정당화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하고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오늘 이런 시험이 있을까? 그래서 시험을 원수의 괴계로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입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지 않고 이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할 말은 키리의 엘레이송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우리가 믿은 지가 꽤 됐으니까 이제 이 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것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얻고 주님이 내 영혼을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길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고 전도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춧돌을 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비방과 또 조롱을 당하는 일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칭찬과 환호를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비난과 조롱을 함께 받는 일을 예수님의 사환이고 종인 바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딱 맞는 역할입니다. 13절 같이 읽으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신화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법칙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의 안에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 천만에요. 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재능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민을 길가는 돌멩이로도 만드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재능이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강직하고 거둔 성품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폭넓은 인간관계와 그리고 정확하고 정밀한 성품이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다. 모든 땅은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 깊이 파면은 불이 나오겠죠.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깊이만 더 파면 죄가 나옵니다. 예, 죄의 기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덮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그냥 덮어두고 살아야지 파면 죄가 나오고 죄의식과 죄의 기억이 나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MBTI 혈액형 어디 고향 출신 그거 안 따지는 것이 복음 없이 살려면 그런 거 따지면 됩니다. 저 사람이 A형인가 B형인가 그것 따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깊이 파면, 더 깊이 내려가면 그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죄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정이 차를 타고 일주일만 다니면 혈액형은 무력화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거든요. 돈 거래를 조금 해보면 이제는 다른 것 다 사라집니다. 예. 근본적인 욕망과 욕구와 또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보면 정말 위천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세상 다 꿰뚫고 살던 것 같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겉모습과 허우대로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의 순간이 우리에게 나 이상의 능력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다 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고백입니다. 뭐 교회를 가서 간판을 때려 부수고 누구를 손가락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도 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지만 주님 앞에서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적용합니다.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허탄하고 허망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전에 성경 번역은 착념했다고 나오죠. 거기에 내가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매저키스트여서 자기를 학대하는데 취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 법 없이도 살던 사람? 아니요. 그건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나 하는 얘기지. 거기서 조금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랑과 훈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보상해 줄 만한 그런 업적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주석을 한 12권쯤 쓰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경건서적을 한 20권쯤 썼다고 봅시다. 그러죠? 교회를 한 5개쯤 세우고 그러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박스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년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세상을 마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달라진 모습과 그리고 신지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누가 와서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 정도 생각하겠죠. 가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죽음 앞에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걸 보면 저는 참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 호흡이 떠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억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음과 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쉽게 분리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업적을 가진 인간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쉽게 결별합니다. 왜냐하면 결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간직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고 오래 붙들려 있을까 봐 염려하지만 생각 밖으로 무섭고 신속하게 본인의 기억 속에서 본인의 마음 속에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살아있는 가족에게로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 그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약간 찔리게 하려고 쓴소리를 하는 거라든지 짐짓 겸손한 자리에 섬으로 다른 사람을 교만한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컸는가의 대조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신 것은 그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은 짐짓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죄의 크기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만큼 죄의 크기도 느껴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보이셨는가? 왜 긍휼을 내게 보이셨는가? 내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인가? 오늘 16절의 말씀은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겠다 그런 것입니다. 완악한 내게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그래서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린 잘 참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 잘 참지 못하고요.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잘 참지 못합니다. 기도한 게 응답되는 것 잘 참지 못해요. 네, 우리 하나님 별명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농부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도 추수의 날은 반드시 기다릴 겁니다. 그게 농부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모델이 가득합니다. 나눔을 전해오는 교우들의 나눔들을 이렇게 깨달음과 결단은 늘 읽어보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다가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닳고 다른 사람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금방금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 마음이 굳어졌다고 다른 사람도 다 굳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다른 사람도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은 너 양심도 없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새로운 양심입니다. 정죄당하는 양심 아니고요. 누구를 정죄하는 양심 아니고요. 죄에게 휘둘리는 양심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초기값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내 양심대로 하자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술 먹고 하는 얘기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소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결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예, 날씨 덥다고 가슴 풀어헤치고 그리고 생각줄 놔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순식간에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 레일 위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착한 양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나도,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게 그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깜짝 놀랄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이 나도 금방 다 수습됩니다. 수습되고 기도하다 보면 금방 다 위로받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믿고 살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비가 오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렇게 튼튼한 집을 지어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긍휼하심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과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선한 양심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구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간증이 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